안녕하세요. 남양주점집 매야당의 매야신녀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6, 7월에 대한 네. 이 띠별로 어떤 이렇게 운세를 한번 더 봐주시면은 네. 시청자분들께서 참 좋아하지 않을까. 많은 분들이 또 저한테 이제 궁금도 하시고 막 그러시다고 해갖고, 제가 6월, 7월 이제 12띠 중에 이제 뭐 오늘은 이제 쥐띠하고 이제 소띠. 이렇게 해서 두 띠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. 이제 6월, 7월 쥐띠분들 운세를 말씀드릴까 해요. 내가 그래도 일단은 건강해야지만, 금전이나 재물, 또 애정 모두 지킬 수 있으니까 건강부터 좀 말씀드릴까 해. 아, 우리 쥐띠분들 이제 뭐 6월, 7월은 건강이 조금 연녀스러워요. 날도 더워지는데 이제 몸도 자꾸 처지는 것 같고 내가. 건강에 좀 매진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. 무리하지 않는 가벼운 운동으로 하루를 좀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우선 6월, 7월 두 달을 계획하고 있던 일들이 하나하나 그래도 풀려나가는 형국이셔. GT분들. 이제 부부는 이제 좀 화목하고 사업가는 일취월장하는 그런 격이에요. 그리고 이제 혼자만의 생각으로 너무 고집을 또 부리시면 안 돼. 주위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좀 공경에 처할 수도 있거든요. 운기세가 상승을 하니까 모든 일에 좀 크게 이루어지시니까요. 서두르지 마세요, 절대. 너무 좀 급해. 운기세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내가 또막 급해지거든. 근데 크게 이루어지니까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으세요. 그리고 남과 언쟁에서 조심을 하거나 내가 이 자리에서 좀 피하시는 게 좋을 듯 싶어요. 그다음에 재물운 같은 경우는요.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그래도 귀인이 재물이나 금전을 좀 가져다 주시는 형국이시거든. 애정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로가 위해주고 이제 화목하고 결혼을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배필자를 좀 만나실 수 있는. 그래서 결혼에 성공하여 좀 좋은 소식이 좀 많이 들리는 그런 달이겠어요. 소띠분들은 이제 연초에 일들이 좀잘안 풀려서 좀 힘드셨죠? 6월, 7월은 좀 귀인의 도움으로 일이 하나둘씩 성사가 되는 달이에요. 실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직의 길도 좀 보이시고요. 하지만은 이제 뭐 문서 거래 같은 게 있잖아요. 그런 거는 좀 조심 좀 하셔야 될것 같기도 하고요.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확장에 이제 신중을 좀 기울이셔야 할것 같아요. 이제 문서. 지금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실천이 중요하시거든. 그리고 이제 건강은. 그냥 이제 6, 7월은 그래도 좀 무난하시겠어. 다만, 내가 이제 물가 같은 데좀 날이 더워졌으니까 놀러 가시잖아. 물가 같은 데 놀러 가서 덥다고 맥주 한잔확 하시고, 다이빙하고 물에 참방참방, 그러다가 이제 달이 지나서 일이 크게 좀 일어나실 것 같아. 과로로 인한 좀 스트레스가 그간 좀 많이 쌓이셨어. 이제 연초에. 몸도 마음도 지쳐서 잠시 잠깐 공기 좋은 곳 같은 데좀 다녀오시고요. 휴식도 잠깐 취하시고, 재정비 들어가시는 것도 좀 좋으실 것 같아요. 애정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자식운도 좀 있으시고, 애인이 이제 생겨서 이제 미래를 약속하는 그런 분들도 오시겠네요. 축하드려요. 오늘도 이렇게 6월, 7월 이렇게 소띠분들, 이렇게 쥐띠분들 운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. 다음 시간에는 이제 범띠랑 토끼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.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